가자. 헤이 둥글 야빠 나도 가자. 헤이 둥글 나도 나도 벅차보 벅차보 벅차보. 우와 올라간다. 우와. 우와. 몇번 지나서 가자. 우리 잡으러 갈까? 누구 잡으러 갈까? 누구 잡으러 갈까? 민국이 잡으러 갈까? 태연이 잡으러 갈까? 어 더워. 내가 애들 준비할 동안 잠깐만 한 번만 그럼 애들 한 번만 봐봐. 빨리 봐봐. 이거 봐.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봐봐. 이 안에 뭐 있어? 어 이거 봐봐. 삼촌 빨리빨리 삼촌 고추 바꿔주세요. 빨리빨리 기저귀 바꿔주세요. 겉옷 준비할 동안 기저귀하고 그 내복만 좀 입혀줘요. 만해 하세. 이거 가리자. 이거 이거 봤자. 시합 거. 어? 시합 거야? 시합은 이거 이거. 잠깐 이거 이. 타임 타임. 저 타임. 안돼 타임. 아니 시합 나는데 이거 지금 가래 필요한 시합인데. 시합 거야. 어떻게 할 거야? 히똥해. 어? 히똥해. 시똥해? 히똥해. 히똥해? 히똥해? 히똥이 아니야. 그럼? 히똥해. 어? 히똥해. 시똥해? 히똥해. 그게 뭐야? 히똥해. 치통해. 히똥해. 응? 아니면 화장실 갈까? 네. 화장실 가자. 시아 시아하러 가자. 여기 풍덩 빠져. 아니야 삼촌이 잡아줄게. 어디다 할래? 여기다 할게. 다 했어? 네 이거요. 알았어 지금 어. 됐다. 꼬치가리고 나가자. 꼬치가리고 꼬치가 여기를 갔다. 너 꼬치가리고 가야 돼. 야 너 일로와 만세. 꼬추 만세. 꼬추 가려야 돼. 이거 이렇게 벗기고 하는 거죠? 오 아니 팬티형. 그, 팬티형 그냥 입히면 되는 거야? 그냥 입히면 되는 거야. 뜯지 말고 일로와 안세. 일로와. 다리 다리 다리. 그렇지. 자 민국이 아빠가 해줄게. 다리 여기다가 붙여줄거야. 잘됐다. 너 성공이지? 성공? 밥! 밥! 그럼 만세 밥만 먹어? 네. 고기 먹으면 안 돼? 네. 공공이 뭐죠? 공공이 없는데? 공공이 어딨어? 공공이가 어딨어? 사랑이 누나 집에 멍멍이 무서웠어? 걔가 어디 있어? 어디 보여? 태연이 집에 무서웠어. 아빠는 만세가 좀 무서운데 어떡하지? 되게 삼둥이 봐 보니까 야구가 힘들어요? 삼둥이 보는 게 힘들어요? 아, 애들 보는 게 힘들까? 내가 밖에서 일하잖아요. 네? 아무리 힘들어도 애 낳고 나서 그 뒤로는 밖에 나가는 게 아, 휴가더라고. 조금 놀아줬다고. 나
오늘의 메뉴는 체력 소모가 많았을 메이저리그를 위한 갈비구이. 아이 착해. 잘 먹겠습니다. 자, 만세부터 먹어봐. 자, 고기. 고기. 하나씩 하나씩 먹어. 안 매워, 안 매워. 민국이. 고기. 자, 지켜봐, 이쁘게 누워주시지. 아직 결혼 계획은 없죠? 나영 씨, 결혼 지금 28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결혼하면 애는 좀 많이 갖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두 명이 딱 좋을 것 같아. 왜 오늘 경험해 보니까 둘이 딱 좋을 것 같아? 아니야, 근데 다들 후회하시더라고. 많이 낳을 걸. 물론 키울 땐 힘들어도 아이들이 많으니까 주는 즐거움이 확실히 있어요. 물론 오늘 힘든 것만 그래서였지 사실 아이들이 이렇게 즐겁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커요. 근데 뭐 운동하느라 바빠서 여자 만날 시간도 없을 것 같은데, 그죠? 그냥 다들 알아서 몰래 만난 거 같아. 근데 늦게 끝나긴 하니까. 아, 시합 끝나면 날 10시. 시합 없어도 근데 계속 훈련할 거 아니야? 시합 없으면 이동해요, 완전. 그러니까 그렇게 다니면서 어떻게 만나겠어, 못 만나지. 겨울에 한국에 두 달 반 있는 동안 바짝 만나. 다음에 혹시 LA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빠와 삼둥이가 LA에서 쉬고 하는 그날까지 삼둥아 무럭무럭 자라렴. 스키탄다, 봐봐. 우와. 들려, 아빠의 심장 소리가? 퉁퉁퉁퉁퉁퉁퉁. 이야. 내가 오늘 이날만 기다렸어요. 스키장 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몇 년째 스키장을 못 간지 몰라. 난 진짜 아이들하고 꿈이 같이 내시설이 활강하면서 샤 내려오는 꿈이고. 저를 닮았으면 분명히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아빠가 좋아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좋아하게 돼 있어요. 좋아할 거예요. 좋아합니다. 아빠의 부푼 꿈을 안고 찾아간 새하얀 설원에서의 신나는 겨울 놀이. 눈이다. 이리 와, 아빠한테 와야지. 자, 아빠한테 와야지. 자, 아빠한테 와야지. 얘들아, 아빠한테 와야지. 이야, 눈이다, 눈. 우리 스키장 한번 활발히 태우자, 이리 와. 못 타요? 야, 아빠가 썰매 끌어줄게. 잠깐만 있어봐봐. 자, 타봐. 대한민국 와서 타봐. 자, 민국이야, 대한이도 앉아야지. 대한이도 앉아야지. 앉아야지, 대한이 앉아야지. 그렇지, 간다.
재밌어? 응, 재밌어. 눈 보니까 아빠가 흥분했다.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빠 괜찮나요? 아버지 괜찮아요? 아빠 좀 도와줘. 일로 와봐, 만세라 끌어줘 그래. 일로 와봐. 자, 만세라 끌어봐. 하나, 둘, 셋. 그래, 잡고 끌어. 그래, 같이 끌어. 자, 끌어. 그렇지, 끌어. 끌어. 끌어야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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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자, 아빠한테 와 도와줘. 아, 착하다. 자, 태연이 타 빨리. 아빠 끌어줘. 아빠 끌어줘. 알았어. 재밌어요? 응. 재밌어요? 재밌겠지, 왜 안 재밌겠니? 아무리 힘들어도 대한민국 만세를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는 아빠. 자, 아빠 따라오세요. 자,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아지. 불안하다, 안 되겠는데. 안녕. 착하다. 안녕. 나와야 되겠다. 아, 자, 착하다. 우리 한번 스키 타러 출동해 볼게. 가자. 아, 착하다. 자, 설마. 아, 자, 앞으로 가보자. 자, 선생님 따라가자. 우리 한번 같이 가보자. 셋이기 때문에 제가 혼자 다 이렇게 가르칠 수도 없고, 그리고 저보다는 그래도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가르치는 게 처음 배울 때는 훨씬 더 좋겠다 싶어서. 안녕, 친구들도 있네. 아빠는 여기 못 들어가. 여기서 배우는 거야. 여기 들어가서 배우자. 자, 이쪽으로 모이세요. 데려가. 아빠 못 들어가 여기. 아빠 못 들어가. 아빠 못 들어가 여기. 아빠 이따 봐요. 선생님이 알려 저기 가면은 대현아 마이트도 있고. 아빠 여기 있어요. 아빠 여기 이제 아빠 못 들어가. 아빠 못 들어가니까 아빠 보고 있을 거야. 들어가서 여기 하고 와요. 선생님 말 들어야지. 대현이 들어가야지. 자, 우리 친구들 손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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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자, 손무릎. 손무릎이 어딘지 아는 사람? 그렇지. 자, 수나리. 수나리. 허리. 수나리. 허리가 어디야? 배꼽 앞으로. 배꼽 어디 있어? 배꼽. 배꼽 앞으로. 손 어깨.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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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반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수나리. 태연아, 저기 봐봐. 우리 저희 가서 같이 운동하자. 그지? 지금 운동하잖아. 아빠 여기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아빠 여기 있을게. 걱정하지 말고. 선생님이랑 달리기 타는 거 어때? 아빠 여기 있을게. 걱정하지 말고. 갔다 와. 낯가림이 제일 심한가 봐요. 와, 스키 너무 멋있다. 앞에 잡아봐. 자, 자, 출발. 오! 오잉?
자, 출발. 오! 도와줄게. 하나, 둘, 셋. 야, 나란히. 오, 잘했어. 선생님. 출발. 슉. 슉. 11자. 슉. 오, 우와. 다시, 하나, 둘, 셋. 자, 다시 잡고. 11자로 슉. 자, 슉. 슉. 오, 슉 잡고. 오케이, 오케이, 슉. 와, 신난다. 자, 나란히. 슝 그러면서 그렇지 슝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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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우와 잘 왔어 써 자 만세 파이팅 파이팅 와 잘했어 우와 다시 또 올라갈 거야 민구가? 가자. 어디로 가니? 어? 어디로? 여기로. 아까 탄 것처럼 슝 하고 내려가 보려고. 어때? 잘할 수 있겠어? 네. 네. 가볼게. 자, 출발. 슝. 와. 오,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가만히 있어봐. 오, 맞아요.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 그렇지. 와. 오. 와. 어떻게 타나 볼까? 민국이 앞에 보고 저기 만세가 있을 거야. 만세를 보고 가는 거야. 자, 11자 가만히 모아서 정지. 우와. 슈. 슈. 앞에 보고. 민국이 만세 비행기. 잘한다. 자, 아치타이거 진짜 잘하는 것 같아. 하이파이브만 하자. 만세는 만세. 하이파이. 야, 같이 타니까 진짜 잘하네. 더 잘하는 것 같아. 선생님처럼 스키 선생님 할까? 네. 아. 네. 하이파이브. 선을 탈까 앞으로? 아빠 선을 탈까? 재미 갔다. 스키 재미 없어? 너 안 되겠다. 체온 좀 재고 자는 거 봐. 다행히 열은 정상이었고요. 아마 아이 컨디션이 이렇게 많이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안이가 원래 운동신경이 제일 좋기 때문에 전 사실 대안이가 제일 잘 탈 줄 알았거든요. 아마 다음번에 가면 민국이 만세를 뛰어넘어서 대안이가 잘 타지 않을까. 대안이 화이팅! 선생님이 먼저! 잘 내려와요? 네! 네. 체력도 좋고 잘하는 거예요 진짜. 아까운데요 저는? 스키 가르치는 입장에서는요. 집에서 계속 이걸 연습. 우리 아빠한테 만세야. 어디 타는지 보여줄까? 만세 타는 거 보자 우리. 만세 온다. 이야. 이야 만세 잘 탄다. 잘 탔다. 간다. 이야. 우와. 만세가 의외로 잘 타더라고요. 내려올 때 보니까 저번에 그 잔디썰매장 가서도 그렇고 띠띠 타는 것도 그렇고 만세가 좀 스피드를 즐기는 것 같아요. 확실히 자유로운 영혼이라
좀 걱정되네. 예? 네? 이상한 데로 빠질까 봐. 바라바라바라바 이러고 오는 거 알겠지? 아빠 타! 막 이러고. 스키 타느라 배고팠을 삼둥이를 위해 오리 바베큐집을 찾은 일구 아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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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그렇지. 하나, 둘, 셋! 그렇지. 아, 이거 뭐, 애들 먹을 만한 게 뭐가 있냐? 감사합니다. 여기 뭐다요? 여기 뭐다요? 여기는 뜨거운 불도 나오고요. 바삭바삭한 오리도 나와요. 오리. 맛있겠지? 아, 좋겠다. 그렇지? 빨리 줄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감사합니다. 예, 아 이건 아빠 밥이다. 이게 봐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오리 고기. 자, 아빠 구워줄게, 봐봐. 이게 불소리예요? 이거 불소리예요? 아뜨, 아뜨, 아뜨. 아뜨. 일로 와봐. 아유, 다 들어가? 아뜨야, 아뜨. 시켜서 먹어, 아뜨. 불났어요? 아니, 불렸어요. 자, 아빠가 닦았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불 떠요. 또 불려요, 또.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이거 뭐예요? 아. 아빠, 이게 뭐야, 뭐야? 곤드레 밥. 곤드레 밥이야. 김 싸서 더 줘요. 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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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주먹밥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빠가 이렇게 주먹밥 싸서 줄게. 어, 맛이, 아, 아, 맛있다. 아빠. 만세야 좀 짜서 먹어 이제. 응? 밥도 먹어야지 대안아. 밥도. 밥도 같이 먹어야지. 김이 이렇게 좋아?
먹어. 아, 야, 뺏어 먹어, 어떡해, 이거. 민국이 형 거 뺏어 먹어. 아, 아파. 좀 더 주세요. 어머님, 좀 더 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김 또 왔다, 김 또 왔다. 야, 형도 중요하지. 자, 여기잖아, 여기다. 자, 대안아, 밥에다 같이 먹어야지. 김만 먹으면 어떡해. 어? 고파. 지가 네 손가락 물었잖아. 김만 먹으니까 그러니까 밥하고 같이 먹어야 되는데 김만 먹으니까 손가락 무는 거 아니야. 아빠 궁중떡볶이 하는 거예요. 궁중떡볶이? 어, 궁중떡볶이. 고래떡볶이야. 궁중떡볶이야, 고래떡볶이가 아니라. 궁중떡볶이. 전에 엄마가 궁중떡볶이를 해줬는데 맛있게 잘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저 없을 때. 아, 그래서 마침 생각이 나서 아빠도 한번 궁중떡볶이에 도전해 보려고요. 너무 통통해요? 너무 통통해요? 야, 궁중떡볶이가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대. 큰일 났다. 좀만 기다려. 삼촌이 기침해요. 삼촌이 기침해요? 좀 불안하긴 하다. 자, 이거 앞치마해야지. 대안이는 안 먹어? 대안이는 안 먹어? 잠깐만. 대안아, 맘마 먹자. 응?
아빠가 시켜줄게.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우리가. 그 많은 떡볶이 우리 넷이서 다 먹었어. 아빠가 떡볶이 다 먹었다. 뭐야 아빠가 다 먹어. 뭐야 아빠가 다 먹어. 넷이서 다 먹은 거지.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자 나가자. 여기 먹어야지. 이제 그만 먹자. 손잡아 일로 와. 아빠 손잡고 일로 와. 참새 참새 아빠 어디 가는 거예요? 참 빙강성. 그렇지. 참새 어 청사초롱이야. 청사초롱 봐봐 하늘에 청사초롱 달려있네. 청사초롱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해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터? 워낙 사극 촬영 많이 하다 보니까 민석촌 자주 갔었죠. 또 신인 때 장희빈이란 드라마 할 때. 성내를 오지 못하게. 고생도 추억도 많았던 곳이기에 아빠에겐 이곳이 더욱 특별한데요. 아이들도 전통 돌잔치를 했고 우리의 옛 것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싶은 마음. 이게 문들이야? 아빠 이게 문들이에요? 음악 소리예요. 야, 너희들 좀 컸구나. 이제 아빠가 손 안 잡아줘도 이렇게 따라오고. 태연아, 민국이 손을 꼭 잡고 있어. 아빠 이거 정리할 거야. 걸핏하면 3단 분리되던 3종이들 때문에 힘들었던 아빠. 태연아! 민국아! 이렇게 밖에만 나와도 혼이 쏙 빠지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거 봐, 이거 장승이야, 장승. 자, 이리로 아빠 손, 이제 손잡고 가자. 아버지 손잡고 가자. 그렇지. 자, 만세 손잡아. 민구가 만세 손잡아줘. 손잡아. 이모 보여요. 손잡아, 손잡아. 그렇지. 이모 보여요. 아, 뭐 보러 갈 거냐면, 우리 서당에 가서 세배하는 연습도 하고, 코칭에 대해서도 배울 거야. 이리로 와봐. 아이고, 안녕하세요.
뭐 지금 불 떼시는 거예요? 아. 한번 열어봐야겠다. 이거 봐, 이거 봐. 어, 뜨거, 뜨거, 뜨거. 앞뒤야, 앞뒤. 할아버지. 어이야. 할아버지 뭐 하시는 거 봐봐. 이거 봐봐. 할아버지 뭐 하신 거예요? 집신, 신발 삶는 거예요? 신발. 신발 만드신대요. 오, 신기하다. 옛날에는 이렇게 신발 만들어서 신었어. 우와. 할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인사해야지. 그렇지. 안녕하세요. 자, 아예 착하다. 자, 일로 오세요. 아버지 따라오세요. 감사합니다. 아, 저 할아버지. 저, 예, 저기 저 리어카 좀, 좀 쓰겠습니다. 써도 되죠? 저 리어카만 좀 잠깐 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로 와. 으이쌰. 여기 꽉 잡아. 여기 꽉 잡아. 그렇지. 자, 아빠 간다.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어? 야, 아빠 피랑 가는 것 같다, 야. 어? 아이고, 오르막이다. 야, 여기 아빠가 옛날에 해신이란 드라마에서 아빠 첫 등장했던데야. 아빠가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가을에 여기 막 은행나무 떨어지고 하는데 수혜 씨가 저기 서 있고. 성인이 돼서 첫 만남이 이루어진 데가 여기야. 응? 응? 야, 아빠 추억의 장소, 추억의. 10년 전이다, 10년 전 벌써. 저희가 수혜 씨가 저기 있었고. 응? 야. 여기 아빠 손 있다, 봐봐. 아빠 어디 있어요? 아버지 어디 있어요? 아버지 어디 있어요? 앞에요. 아버지 여기 있잖아. 저기 아버지 아니야? 저때 멋있었어. 아빠는 어디 있어? 아빠 여기 있잖아. 여기? 아버지 여기 있잖아, 여기. 아니지. 아버지야. 어디지? 아버지 여기 있잖아, 아버지. 여기 아버지 있어. 그래, 여기 있다. 아유, 대안이, 대안이 밖에 없다. 자, 출발하자. 싱글벨, 싱글벨, 싱글벨라. 싱글벨라. 경조일이여 퍼지듯. 신나게 노래를 들려봐요. 신나게 노래를 들려봐요. 오늘도 삼둥이를 위해 힘든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일구 아빠. 먼 훗날 삼둥이도 오늘 이곳에서의 시간들을 추억해 줄까요? 자, 다 왔다. 자, 일로 와, 내리세요. 자, 안녕하세요. 자, 들어가자. 먼저 들어가자. 들어가자, 이리 와. 아유, 안녕하십니까. 자. 만두야! 이리 와! 팀장님한테! 이리 와! 팀장님한테! 우와, 멋있다. 야, 그래, 좋구나. 팀장님한테 만나보자. 만세, 너, 해촌이 누가 들고 있어? 오, 부장이네.
만세. 민속촌 간 김에 마침 또 이 서당 체험도 있고 해서 아이들 아무래도 저보다는 훈장 선생님이 저 잘 알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실 거라고 믿고 그리고 맡겼는데 맡기길 잘했다. 예, 정말 잘 가르쳐 주시라고요. 예. 잠시 후 이번엔 성균관 삼둥이가 떴다. 3인 3색의 개성 넘치는 성균관 삼둥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민국이 앞으로 나와. 민국이 지금 바로 나와. 이리 와. 돈 내려놓아. 과연 우리 민국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오늘도 기대할게. 대한민국 만세. 만세야. 만세야. 왜 이렇게 친구들인데 이렇게 시끄럽나? 말을 아예 그냥 안 듣네. 만세야. 그래, 민국이가 시원하자. 그럼 훈장님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앞에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재미있게 서당에서 공부 좀 한번 해보자. 안 돼, 이거 이래 안 된다. 하지 마. 야, 민국이 쟁패해 죽겠네. 그래, 코 파면 안 돼, 알았지?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는 착한 어린이는 어떤 어린이가 착한 어린인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서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어요. 알겠죠? 아빠가 불렀을 때는 어떻게 대답하고 형아가 불렀을 때는 동생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자. 민국이 일어서? 민국이 일어서 보자. 어이구, 민국이도 말 잘 듣네. 어이구, 방석도 바르게 할 줄 알고. 이야, 이리 와봐. 자, 여기 서서, 자, 일어서서 앞에 봐. 앞에 보고 이제 아버지한테 일어나셨으니까 인사드린다. 아버지한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고 인사해보자. 인사.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아이고. 야, 일어서야지. 아이고, 잘한다. 박수. 야, 민국이도 잘하네. 아버지가 부르시는데 대답 크게 한번 해보자. 자, 아버지가 부르신다. 민국아. 민국아. 아니, 네, 아버지 하고 대답해야지. 자, 아버지가 부르신다. 민국아. 민국아. 야, 민국아. 아니, 대답을 해. 네, 아버지 하는 거야. 알겠지? 자, 민국아. 민국아. 그래, 알았다. 민국이 자리에 들어가라. 와, 박수. 야, 그러면 대안아. 아버지가 부르신다. 그러면 대답은? 아버지가 부르신다. 대하나. 대아버지. 자, 그러면 만세 이리 나와봐. 만세가 아빠한테 인사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 그래. 그래. 그러면은 아빠가 만세야 하고 부르면 예, 아버지 하고 대답하는 거야. 알겠지? 자, 만세야. 만세야. 아니, 네, 아버지 이래야지. 다시 만세야. 좋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직접 부르시면 아버지. 아니, 조용. 자, 아버지가 부르신다. 만세야. 만세야. 네, 아버지. 네, 아버지. 이거 잘한다. 자, 만세는 대안아, 민국아 이렇게 불렀지? 앞으로는 그러면 안 돼. 대안이 형, 그리고? 그래, 한번 불러보자. 대안이 형. 대안이 형. 어이구, 잘한다. 대안이 형.
어이구 잘한다 박수. 그러면 민국이 형 부를 때 민국이 형. 민국이 형. 네 동생. 이제부터는 형 동생. 왜냐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두 동생들을 바치고 있었던 애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돌 될 때까지 대안이한테 별로 손이 못 갔어요. 왜냐면 두 애들 신경 쓰느라고. 근데도 별로 때도 안 쓰고 잘 버텨줬거든요. 그게 미안해서라도 두 동생들이 대안이한테 꼭 형이라고 부르게 하려고 해요. 자, 요거 들어봐. 요거 들어봐. 먹 들어봐. 민국아. 요 귀염둥이네, 민국이네. 이거 맞네. 그거 화장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시카미진다, 알았지? 자, 먹을 갈면서 여기 물을 가져와서 이렇게 지금 돌려, 알았지? 너는 왼손 쓰나?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쓴다. 야, 잘 쓴다, 대안이. 자, 민국아. 와, 잘 썼다. 자, 한 장만 줘봅시다. 보고 그걸로 같이 그린다, 알았지? 뭐? 묻었어요? 예, 그러면 훈장님이 닦아줄게요. 그렇지. 아이고, 이런 바위. 야, 여기다가 이렇게 칠하면 어떡해? 민국아, 이게 뭐냐, 이게. 방바닥에다가 이게 뭐냐? 어? 민국이가 조용한다 했더니 자 여기다가 종이에다가 하는 거야 알겠지? 종이에다가? 그래 종이에다가 딱 하는 거지 방바닥에 칠하는 거 아니야 알겠나? 자 자, 여기 찍어서 어이 저 또 방바닥에 치는 내 이놈 이리 와 민국이 이리 와. 여 내려놔. 민국이 너 방바닥에 칠했으니까 훈장님이 해초리를 쳐야지. 민국이 일어나. 여기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방바닥에 누가 이렇게 하라 했어? 어? 누가 이 방바닥에 하라고 했어? 붓으로 여기 책상도 봐. 책상도. 민국이 앞으로 나와. 분 내려놓고 훈장님 앞으로 나와. 훈장님 앞으로 나와, 민국이. 민국이 지금 바로 나와. 빨리 와, 이제 앞으로. 분 내려놓아. 이리 와. 여기 앉아. 민국이 붓을 가지고 방바닥에 저렇게 시커멓게 해놓으면 어머니가 방 청소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시겠어. 잘못했죠? 민국이 잘못했어요? 안 잘못했어요? 그래. 아 그러면 민국이가 지금 아 앞으로는 이런 잘못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는 거지. 그렇지? 그래. 그러면 일어서. 일어서 봐. 저 앞을 보고. 이리 와봐. 이리 와봐. 훈장님, 훈장님 보고. 응, 이리 와봐. 응,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울지 마, 울지 마. 응, 울지 마. 응,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훈장님. 그러면 훈장님 사탕 한 개 주자. 사탕이 어디서 이렇게 났나? 자, 사탕.
두 손으로 받아야지. 아이고 아이고. 두 손으로 받아야지. 아이고 아이고 시커미 봐 손바닥. 야 이 손이 이게 뭐야. 자 지금부터 눈물 닦고 이리 와봐. 눈물 닦고. 어. 눈물 닦고 저기 가서 조용하게 앉아 있어.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민구가. 어 앉아 앉아 있어. 어. 아유 우는 서럽게도 운다. 어 앉아. 훈장님이 용서했다. 어 지금 괜찮아. 대안이 내려놓고 이리 와봐. 대안이 여기 서봐. 자 공손하게 서봐. 동생이. 그러면 동생이 울면 형이 어떻게 해야 돼? 가서 동생 울지 마 하고 이래 쓰다듬어 줘야지. 가봐 해봐. 쓰다듬어 주고 안아줘. 민구가 울지 마. 그래 덩어리 두드려주고 눈물 닦아주고. 그래 잘했다. 어. 넌 또 왜 울어? 왜 울어? 이리, 이리 와봐. 왜 울어? 이리 와봐. 어. 이제 조금 있으면 설날이 온다. 그렇지. 설날이 올 때는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께 세배를 드리지. 우리 대한이 형이 만세야 보자. 대한이 형이 지금 큰절하는데 큰절해보자. 큰절. 꿇어 앉아서. 대한아 꿇어 앉아봐. 아니 큰절. 무릎을 꿇고 앉아야지. 앉아서. 손을 짚고 절. 어이구 잘하네. 그런 다음에 일어서. 일어서서 꿇어 앉아서 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잘했는데 앉아서 해야지. 앉아서. 그렇지 앉아서. 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박수. 그래 너희들이 아직까지는 무릎을 꿇고 하는 걸 잘 몰라서 그러니까. 자, 다 같이 아버지 어머니께 세배 드립니다. 큰절. 그래. 그래, 세배. 그렇지. 어이구, 잘한다, 민국이. 꿇어 앉아서 절. 절. 그렇지. 어, 저 봐라. 어, 우리 민국이 너무 잘한다. 대안아. 엉덩이, 엉덩이 내려야지. 그래. 엉덩이 내리고 꿇어 앉아서 아버지 어머니 다 같이 그래 박수. 그래 잘했다. 좋더라고요. 근데 가끔씩 데려가서 이렇게 좀 교육도 받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훈장 선생님 별로 오라고 하지 않으실 것 같긴 하지만. 고맙습니다 해야 된다. 고맙습니다. 어? 누가 먼저 손을 대고 그래? 자. 먹으면 안 되지요. 어, 그렇지요. 먹으면 안 돼. 안 돼? 피부만 먹으면 안 돼. 맛있게 먹겠습니다 하고 먹는 거야. 알겠지?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한 모금씩 먹어본다. 먹을 때는 소리 내고 막 먹으면 되나 안 되나? 조용하게 먹어야 되지. 그렇지? 자, 먹어봐. 야, 대안이 목말랐나 보다. 다 먹어버렸어. 자, 조금 뜨거워. 어우, 뜨거워. 조금 뜨거워. 조금 뜨거워. 지금은 이제 괜찮아. 그러면. 불어야 돼. 그러면 호 불고 먹어야지. 자, 호 불고. 호. 그런데 먹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 하나 드셔보세요 해야 되나? 어? 한번 드셔보세요 하고 먹고 와. 알았지? 한번 가서 보고 와. 아버지한테 한번 드리고 와. 아버지 한번 드세요. 그래 봐. 두 손으로. 아들요. 두 손으로. 평소에 접하기 힘든 전통체험을 통해 예의범절을 배워가는 삼둥이들.
모두 모두 수고했어 오늘도.